안녕하세요, 수선입니다. 저는 오늘 데일리 투어를 신청하여 코르코바도 언덕 및 예수상, 산타 테레사 케이블카 및 옛마을, 대성당 메트로폴리타나, 셀라톤 계단 및 빵테르 이스카르 등을 갈 예정입니다. 먼저 리오의 중심이라고 여겨왔던 코르코바도 언덕에 거대한 예수상이 있습니다. 1931년 브라질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으로 높이 38m, 너비 28m, 무게 1145톤에 이르는 초대형 예수상은 십자가 형태로 벌린 채 서 있어 마치 리우 도시를 감싸는 듯한 형상이며 2007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산타 테레사 케이블카 및 옛마을에 들려서 옛날 리오의 달동네의 교통을 책임지었던 케이블카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잘 보존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 마을을 전통을 살려서 많은 관광들이 찾아와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명한 음식점 및 고풍스런 카페가 곳곳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옛 명성을 되살리고 있어 너무 좋게 보였습니다. 다음은 대성당 메트로폴리타나입니다. 1976년 브라질 성인의 이름을 따서 밑지름 96m, 높이 80m,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천장부터 바닥까지 띠 모양으로 이어진 스테인리스 글라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몹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리우에서 가장 유명한 계단으로 칠레 출신 미술가 셀라톤의 작품입니다. 1990년부터 라파에서 산타 텔레사로 이어지는 215계단의 계단을 2천여 개의 타일로 장식하였습니다. 그의 작업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타일을 기증해 왔는데 각 나라의 타일을 찾는 것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리우의 상징을 만들어낸 셀라톤은 2013년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자살이라고 합니다. 빵떼 아스카르로는 바다 위에 솟아오는 듯한 커다란 바위산인데 포르투갈로로 설탕빵이란 뜻으로 설탕을 쌓아올린 듯한 모양의 포르투갈어 마데이라 성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독특한 모양의 언덕을 내륙에서 가장자리에 해안에 접하고 있어 마치 리우를 바라보는 듯한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두 개의 바위산을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리우에서 가장 유명한 코파카바나 해변, 이파네마 해변, 코르코바도 언덕 및 예수상 및 작은 공항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you watching this video today. Obrigada.